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치료사 임병국입니다. 오늘은 미국 물리치료사 시험에 실패했을 때, 6번 이상 실패했을 때, 할수 있는 어필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보시면, 어필을 신청하시려면, 일단은 6번 이상 실패했거나, 혹은 400점 이하를 받았을 때는,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FSBPT라는 기관에서는 미국 물리치료사 시험을 라이프타임 리미테이션이라고 해서 6번 이상을 칠수 없게 일단은 제한을 걸어뒀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조금 무한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6번 이상 사실 이미 몇 년이 지났던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6번 이상은 치려면은 어필이라는 프로세스를 다시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6번 이상 실패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처음 6번은요, 1년에 3회 이상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회까지 뭐 가능하면 칠 수가 있고 한데, 이제 어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서 시험을 치시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한 번밖에 시험을 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아주 더잘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2019년 10월 달 시험에 실패해서 2019년 11월 달에 어필 신청을 해서 2019년 12월에 어필이 통과됐다고 치면은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 기간 내에 단한 번의 시험밖에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필을 해서 내가 언제 시험을 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어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일단 어필 서류는요. 서류는 구글에서 FSBPT를 치신 다음에 검색어에 FSBPT 어필 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어필 폼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필 폼을 받게 되면 이러한 화면에 이제 어필 폼을 받으실 건데요. 자, 보시면 어필 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만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 빠르게. 자, 지원자 이름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이 어필 폼의 과정은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종이가 있는 상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메일로 혹시 보내시게 되면 절대 답변 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필 폼에 대한 어떤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필 폼은 모두 다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본인이 종이로 직접 글을 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이름과 그다음에 FSBPT 아이디가 모두 다 있으시겠죠? 뭐 땡땡땡땡 이렇게 적으시고 그다음에 레벨은 PT로 혹은 PTA로 하셔야겠죠? 네. 그다음 이제 여기는 뭐냐면 어필을 왜 하느냐 뭐 그런 거죠. 사실 6번 이상 떨어져서 라이프타임 리미테이션에 걸려서 혹은 두번 아주 낮은 점수 400점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필을 한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어필 프로세스 과정은 사실 어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적으면 자세히 적을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번까지는 네, 좀 간단히 적어도 사실 어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7번, 8번째 만약에 시험을 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면 좀 간단하게 적으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크게 어필 폼을 많이 적진 않았어요. 이 종이 자체도 뭐 어필 폼에 대해서 크게 있지도 않고요. 자, 일단 저는 예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욕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렇죠? 네. 이유에 대해서 글로 적으셔야 돼요.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뭘 준비했다 혹은 I've been dreaming 미국 물리치 조사를 10년 동안 꿈꿔왔고 시험에 실패했고 뭐 각자의 그런 이유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한두 줄 정도 간단하게 일단은 적어서 한글 아니 글로 적으셔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까지 시험을 쳤던 그런 거를 이제 적으시는 건데 스코어 같은 부분도 만약에 알면 적으시고 모르셔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적으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어필이 안 되고 되고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6번 이후에 어필을 하니까요. 어필을 하게 되면 이제 PT 다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고 날짜는 뭐 2014년 뭐 8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 나가시고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뉴욕주 뭐 이렇게 적으시고 뭐550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이런 건 딱히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냥 시그니처 적으시면 됩니다. 네, 시그니처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페이지가 두 개짜리예요. 어필은 페이지가 두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지원자가 적으시고 하나는 그 만약에 제가 뉴욕주로 보냈다면 뉴욕주에 있는 심사관이 그러니까 뉴욕주에 있는 NYSED에 있는 그이 담당자가 물리치료 시험 관련된 담당자 가 이제 이걸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걸 작성을 해줘서 이걸 전부 다 작성을 해준 다음에 시그니처 네임까지 해서 FSBPT의 어필 부서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욕에 있는 담당자가 저희의 어필 서류를 받고 본인이 생각한 다음에 FSBPT의 그 어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잘 보여야 될 사람은 NYSED에 있는 보통 OP 유닛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OP 유닛에서 물리치료 이 담당 부서를 하고 있는 그 담당관들한테 되게 좀 고맙다고 메일 같은 것도 잘 보내줘야 되고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필 서류에 대한 거는 다 끝났고요. 시그니처하고 데이트하고 잘 적으시고 뭐, 이 과정만 그냥 잘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어필 과정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보내셔야 되는데, 우체국 가셔가지고, EMS. EMS도 요즘은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EMS는 조금 분실될 확률도 있긴 한데, 저는 EMS로 다 보냈어요. 뭐 딱히 뭐 분실된 적도 없고, EMS도 이제 트래킹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좋아서. 페덱스 같은 거 보내시면 아무래도 좀더 빠르고 좋게 하겠지만 뭐 그건 알아서 선택을 하셔서 네, 우편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우편 번호는 네, 그 뉴욕주 찾아보시면 나와요. 우편 번호를 그러고 제가 안 적었는데 우편 번호는 그 어필하는 그 뉴욕주의 그 번호로 보내시면 돼요. 네, 뉴욕주의 그 주소. 그러면은 이제 뭐 어필이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어필 끝나고 나서 제 경험상은 만약에 그냥 메일로 보내셨을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이메일 보냈더니 한달 넘어서도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다시 보내보니까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된다.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해달라라고 답변이 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8회 이상 시험을 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주에서는 다시 FSBPT로 이 사람이 왜 어필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이 사람이 FSBPT로 어필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적으라고 해요. 어느 정도는 어떤 증거로
그러니까 어떤 에비던스로 어이 사람이 그 주에서 프랙티스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걸좀 간단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8회 이상 됐을 경우에 어떤 선생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다시 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회 이상도 지금 계속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 10회에서 15회 사이에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시험의 횟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어필을 할때 8회 정도까지는 크게 어떤 어필에 대한 그런 거를 적어서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8회 이상부터는 어떤 내가 시험을 또다시 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학교를 좀더 했다 혹은 학교에 대한 증명서 같은 거를 보내주시던가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어떠어떠한 교육을 들었다 라는 그 교육에 대한 에비던스 같은 걸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유하고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어필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십몇 회 이상, 15회 이상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15회 이하로는 거의 대부분 어필이 통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